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. 과연 오늘 화요일장은 시초가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? 오늘장 많은 변수들 가운데 주목할 변수들 알아보고 또 종목까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달라지는 그 출연자들의 또 달라지는 상승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을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본부장님의 지난 3주간의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5월 25일 드림 시큐리티 알아봤는데요. 이날 시초가에 편입한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 최고 상승률 13.33% 기록했습니다. 뒤를 이어 6월 1일에 CJCGV는 플러스 3.37%, 그리고 지난주에 6월 8일 고려 시멘트입니다. 시초가 공략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 최고 상승률 8.82%를 기록했습니다. 네, CJCGV는 또 이 전환사채 발행이 있어가지고 제 주변 분들도 이거 네. 전환사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뭐 그때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신 분들 많으셨고요. 현재는 뭐 어쨌든 플러스권입니다. 지난주 종목을 잘 공략해 주셨어요. 아무래도 네. 이제 시멘트 쪽에 예. 대한 이런 공급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. 그런 좀 업황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린 게 그래도 조금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. 이런 부족 사태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는 아닙니다. 게다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건설 업황에 대한 뭐 긍정적인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주택 공급이나 이런 이제 물량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수요 는 일정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흐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고 그런 업황 자체가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뭐 건설 업황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건설 업황 자체가 업종 자체가 내년 까지도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의 편승에서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년까지 뭐 중장기적인 호황이 예상되고 있는 시멘트입니다. 어제 종가 기준으로 7.05%의 상승률 나왔고요. 목표 주가 고려 시멘트 5,000원, 손절가 3,725원을 유지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또 변수들 가운데서 살펴볼게요. 어떤 점을 주목하시는지 업종 알아볼까요? 네, 일단 구리 섹터를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시 좀 들고 오고 있는데 네. 원자재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전거래일 같은 경우도 이제 펄프 가격이 또 급등을 하면서 이제 재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순환매를 돌고 나서 다시 이제 다른 섹터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수급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런 가격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칠레랑 페루 광산에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비중을 공급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이런 광산에서 이제 채굴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세금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. 또 칠레 같은 경우는 파업 이슈가 있었습니다. 뭐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해소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파업으로 멈춰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급량이 줄어든 거는 또 사실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. 일단 칠레 쪽에서도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으로 광산의 이런 채굴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. 페루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. 선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광산에 대한 세금을 많이 물게 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로 진행이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공급에 대한 차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원자재 관련된 섹터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급에 대한 차질,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구리 가격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아직까지는 뭐 최고점을 뚫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거의 근접한 상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가격이 다시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해상운임이나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이제 가격 지표 뭐 이런 지수들이 전라인을 뚫어주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.
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좀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런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때마다 강력한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산업적으로도 이제 경기 회복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.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뭐 전방에서 다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쪽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구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 사실 이제 구리 가격이 높아지는 걸로 최근에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죠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실 때 이 구리 관련된 섹터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. 금리 전망이 들어가 있는 이 점도표 FOMC 회의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서 연준 네. 쪽에서 물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. 점도표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트레이딩이 일어날 수 있다.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뭐 원자재 쪽이 다시 한번 뭐 들썩인다든지 상승할 네. 수 있다든지 뭐 어쨌든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시초가에 구리주 공략하자고 하셨으니까 네. 예, 원자재주를 계속 베팅을 2주 연속 해 주시는데 네.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을지 종목을 골라 주실까요? 네, 일단은 대창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. 예.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제 대창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뭐 대창 2구 산업, 풍산, 고려엔 이런 순으로 사실 이제 가격 탄력성이 좀 나옵니다. 요즘에는 이제 2구 산업이 조금 더 강하게 탄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어쨌든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황동봉을 시장 점유율 40% 이상인데 이 구리 관련된 가격에서 좀 많은 좀 이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 세계 구리 가격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다. 그리고 뭐 재무적이나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뭐 이제 엄청 덩치가 큰 뭐 이제 고려아연이나 그런 거랑 비교를 뭐 하긴 조금은 이제 덩치가 좀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재무적으로 그래 안정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한 번에 좀 양봉이 나온 이후부터 좀 대세적인 상승이 잇따라 나오는 흐름들이 여러 번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탄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2구 산업으로 좀 차트 설명을 드리면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한동안 거래량이 죽으면서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양봉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이런 업황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때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. 이번에도 1차적인 시세가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좀 죽고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5일 이평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전고점까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이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이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을 때는 그냥 이평선, 5일 이평선 깨지 않으면 그냥 꾸준히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매수가 기준으로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,31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미국과 또 영국에서는 간밤에 구리 선물 가격에 큰 동향은 없었습니다. 하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구리 관련주 대창 목표가 3,015원, 전고점 손절가는 2,310원 제시했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